이 운물이 그렇게 유명하다는 운물이야? 예, 이게 그 전에 이게 동그릉 제실 옆에 이 물 이게 아주 유명하다고 약수라고들 옛날에 노인네들이 이렇게 얘기는 했었는데 이 운물이요 옛날에 노인네들 얘기하기는 약수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유래가 있습니다. 이게 물이 하도 깨끗하고 약수로 소문난 거는 뭐 이 물을 먹고 이 안진뱅이도 이 물 먹고 일어났다고 그 소문에 의해서 이 물이 더 약수로 유명해지고 옛날에는 이거 화려한 사람들도 많고 그리고 이 운물이 옛날에 컸었는데 이렇게 훼손이 되고 이 물이 그렇게 유명한 운물이었었습니다. 이제 예. 지금은 아주 엉망이네. 이게 없어지고 이제는 저 위에 옹달샘이 있잖아요. 그러니까 어느 정도 거리가 아까 잔뜩 붙었더니 다 떨어지고 없어 나도. 칠성바위로 가는 길이지? 그 선비들이 놀던 자리 애못 낳는 사람들 기도도 치성들이고 그러던 자리. 예. 여기가 바위가 이게 칠성바위라는 걸 알고 있는데요. 예. 여기 애 못 낳는 사람들이 예. 여기 와서 저 목욕 제기하고 여기 와서 칠성을 드렸대요. 애 낳게 해달라고. 예. 여기서 목욕을 하고 여기 와서 이제 칠성을 드리고 가고 그러던 그걸로 알고 있는데 전설인지 몰라도 와서 애 만들어 달라고 여기 와서 정성을 들였다 그렇게 이제 알고 있어서 난 칠성바위로 이게 알고 있는데 이 범상치 않은 애 하여튼 이게 거의 그러니까 아홉의 선녀바위 부선암 또 부선이라고도 하는데 저게 선녀 선자를 저렇게 쓴 거예요. 그런데 여기에 있는 명단은 1896년 당시에 그 강릉에 능천봉들 이름이라는 거죠. 저쪽의 명단이? 명단들이.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자리가 좋으니까 능천봉이나 이 사람들이 여기 와서 놀면서 그래 이름도 새겨놓고 이런 생각이 들어요. 그만큼 칠성바위라는 얘기도 딱 맞아떨어지게 생겼어요. 예. 이게 칠성바위 칠성바위 그래서 이거 그렇게 알고 있어요. 근데. 하여튼 물로서 어른애들을 여기 와서 빌어서 낳는지 몰라도 옛날 같은 지금 여기가 굉장히 우스컨 데란 말이야. 참 신산 유교에 와서 혼자 아들 딸라 하려고 혼자 애 그렇대요. 장정도 여기 혼자 와서 뭐 저기가 어려운데 그때 당시만 해도 나무가 또 좀만했겠어요. 그래서 이거 칠성바위라고 난 이제 그렇게 알고 그런데 그래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겠죠. 그 전해 내려오는 거죠. 칠성바위도 갔네. 뭐 여기서 충분히 앉아서 치성도 될 수 있고.